영탁히트 국가 MBC, KBS, SBS 황금 시간대에 방송 임박.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영탁이 MBC, KBS, SBS 등 국내 주요 지상파 라디오 채널의 황금 시간대에 방송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탁의 히트곡들이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탁은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탁월한 보컬 실력은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그의 히트곡들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도 영탁의 인기와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그의 음악을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BC, KBS, SBS 등 국내 주요 지상파 라디오 채널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은 많은 청취자들이 듣는 만큼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영탁의 히트곡들이 방송된다면 그의 음악을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탁의 히트곡들이 방송 342 라디오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영탁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탁월한 보컬 실력은 듣는 이들에게 즐거운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영탁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그의 음악을 라디오를 통해 더욱 손쉽게 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탁의 음악이 방송 342 라디오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다는 소식은 그의 음악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한편 많은 이들의 기대와 호기심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탁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의 활약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롯 뮤직 어워즈 2024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참석해 화합회장을 열었고 최고의 가수로 김우중이 선정되었다. 최고의 노래는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로 최고의 트로트는 장윤정이 수상했다. 남진과 심수봉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 후배들과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트로트 장르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트로트 무대가 만나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